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지는 일산시장 주변에서 선 5일장을 촬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기름집입니다. 요즘에는 정통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가 없는 기름집이죠. 대부분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방앗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기름을 낼 수 있는 종류의 잡곡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산 잡곡 1절입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산을 판매하고 있는 잡곡집이고요. 이것은 향수를 부르는 내용이네요. 진짜 오래된 미용실 간판 모양입니다.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판에서 미꾸라지, 소라, 조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이제 요 마지막에는 메기네요. 메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한번 찍어봤고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핸드크림, 뭐 매니큐어, 또 염색약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 자판입니다. 건어물이죠. 네, 뭐 황태, 멸치, 새우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국산도 있고 뭐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멸치는 남해에서 가지고 온 멸치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데 참기름과 들기름을 짜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은 이제 눌러 짜는 형식으로 참기름과 들기름을 예전에 많이 이제 짜서 판매를 했는데 오늘 보시는 영상은 기계를 돌려서 기름을 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장님한테 기름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저기서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네요. 우스갯소리로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게 이제 기름을 짜는 재료인 참깨나 깨는 전부 다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위에다가 깨를 올려놓으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기름을 짜고 나머지 찌꺼기가 저렇게 앞으로 나오죠.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재밌는 광경이기도 하고요. 일부러 앞에 나오는 찌꺼기는 저렇게 실시간으로 기름을 짜고 나온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고요. 기름 볶는 냄새 같은 구수한 냄새가 아주 정통시장 내에 아주 기름 짜는 냄새가 풍미를 더 더해주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이 보통 소주병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데 한 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아주 호탈하시고요. 저기서 장사를 하신 지 11년이 되셨다고 하네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정통 과자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먹던 그런 과자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유과나 강정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또 한번 지나가면서 볼까요? 예, 마늘입니다. 의성마늘이라고 이제 써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쪽은 이제 가다가 약간의 먹거리가 있는데 꽃이죠. 떡꼬치, 그 다음에 돼지고기 꼬치, 이 꼬치가 있습니다. 이 냄새 또한 그냥 지나치기가 참 힘들게 만들죠. 자, 자판에서 생선을 판매하고 있는 젊은 여자분도 있고 여기는 이제 각종 묵, 이제 집에서 쓴 손 수제품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콩물가루, 미숫가루, 또 국수, 시골 정통 방식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시골 국수, 엽기름. 자, 이쪽은 뭐 자판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자, 이거 보시면 빗자루, 이제 이것도 전부 다 손으로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뜰채 같은 거, 그리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많이 보던 키죠. 이제 뭐 밤에 오줌을 싸면 키를 뒤집어 쓰고 옆집을 갔다 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볼 수 없는 제품이죠, 이제는. 자, 이 집도 이제 마늘인데요. 의성 마늘. 두 단에 25,000원 정도. 또, 크기가 작은 건 두 단에 15,000원 정도.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건강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먹는 한약들 재료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국산이 보기가 힘들어서 국산과 중국산 구별을 분명하게 해놓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격 또한 사실 국산이 더 비싸죠. 직접 한약을 다려주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제 뭐 현재 이 앞에 보이시는 나물들, 이번에 이제 산에서 산나물들 캐다가 바로 또 판매를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이제 일들이죠. 이제 할머님들이 논이나 밭에서 실시간으로 따오신 야채들을 바구니에 넣고 길에서 판매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연세들이 많이 드셨죠. 보통 80대 노인분들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이렇게 골라서 바구니에 놓은 다음에 판매를 하고 있죠. 올장의 정통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제 고추입니다. 고추를 말려서 사가지고 가서 나름대로는 이제 고추를 빻아서 고춧가루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 이쪽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정통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불가게. 여기는 이제 과일가게입니다. 바구니에 담아서 한 바구니당 얼마씩 하고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거는 날씨가 26도 정도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생선가게입니다. 요건 잡화가게죠. 고무장갑에 한 컬레에 500원, 1000원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거죠. 자, 이쪽은 이제 요즘에 정통시장 내에서도 제빵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빵에 대해서 노하우로 계시는 분들이 점포에 어떤 광고를 하지 않고 단가를 낮춰서 판매하고 있는 제과점이고요. 또 이쪽은 이제 마늘을 까서 각종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판매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명에 한 8,000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가지 같은 거 이런 야채를 또 판매하고 계시는 할머님들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파씨앗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싱싱한 파씨앗을 가져다가 파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고요. 자, 이쪽은 이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던 옷가게죠. 너저분하게 펼쳐놓고 골라서 파는 그런 옷가게. 자, 이쪽도 할머님들이 판매하고 있는 산나물. 이쪽은 또 이제 야채 가게. 요거는 이제 오일장이 아니고 직접 그 주변에 계시는 상점입니다. 신앙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신앙촌 간장이고요.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뭐 저거 제품만 먹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신앙촌. 지금도 신앙촌이 있겠죠? 저도 가보지는 않아서. 이쪽도 이제 자판으로 해서 야채들, 호박, 늙은 호박이라고 그러죠. 호박 같은 거, 파, 산나물 이런 것들 판매하시는 할머님들입니다. 자, 이쪽도 이제 보통 이제 약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계피, 감초, 당귀, 송이버섯, 목이버섯, 뭐 솔잎가루, 더덕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자, 또 한번 쭉 가볼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때가 때인 가을인 만큼 고추 싱싱하네요. 그렇죠? 깨끗하게 말리셨고, 이쪽도 이제 할머님들의 좌판에 어떤 고구마, 조그만 호박, 애호박 이런 것들 판매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거는 이제 햇 밤입니다. 가을이면 밤이 나오죠. 왼쪽에 보시는 기계는 이제 밤을 깎는 기계이고요. 밤을 바구니로 해서 근수로 판매가 되고 있죠. 한번 기계 볼까요? 네. 밤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한 번에 깎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 두 번은 깎아줘야 완벽하게 깎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잡고 뭐 서리태, 살보리, 백태, 유들무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네요. 별로 그렇게 호기 개의를 해서 어서 와서 사라는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자, 이쪽은 또 간이 생선 가게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개를 이제 풀어 헤쳐 놓으실 모양이시고요. 뭐 전복, 소라, 꼬막, 개 이런 것들이 있네요. 싱싱합니다. 날씨는 더워도 어차피 뭐 오늘 하루에 판매가 돼야 되는 제품들이니까. 생선값 많이 올랐죠, 한국도 보니까. 자, 이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알아볼까요? 네, 이쪽도 이제 뭐 각종 버섯들. 요거는 이제 오래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이제 칡입니다. 칡.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산에서 나오는 이제 버섯, 칡, 벌집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판매하시는데, 요 앞에 있는 파란색 망 안에 들어있는 건 벌집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벌들도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과일 가게. 자, 이쪽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건어물이네요. 건어물 가게. 요거는 이제 시장 내에 있는 튀김집입니다. 닭강정, 닭다리, 닭날개, 닭껍질. 닭껍질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 미꾸라지 굉장히 싱싱하게 팔딱팔딱 뛰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호떡입니다. 수수 호떡이라 그래서 수수 재료를 가지고 호떡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렇게 기름에 튀겨 가지고 판매하시는 업체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뭐 율무, 차조, 그 다음에 콩, 서리태, 찰수수, 완두콩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집입니다. 시장 이제 내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일장하고 관계없는 시장 내부의 모습입니다. 요즘 시장은 예전에는 이 걸어다니는 길 바닥이 물기가 막 질퍽질퍽하고 휴지도 많고 보통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 정통 시장들은 굉장히 바닥이 깨끗하죠. 관리사무소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뻥튀기 종류들. 모든 종류의 뻥튀기는 다 튀긴다고 하죠. 신발 가게입니다. 똑같은 신발은 하나도 없고 실수도 다양하지 않지만 이렇게 신발장에다 놓고 파는 신발 가게. 예, 이건 반찬 가게이고요. 이건 이제 콩 종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중국 식품점입니다. 요즘에는 어느 시장을 가든지 저렇게 볼 수 있죠. 무색소, 무방부제, 옛맛 그대로 국수입니다. 국수도 요즘에는 하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약 각종 어떤 잡곡을 넣어서 컬러풀하게 나오기도 하죠. 자, 이제 건어물 가게를 지나가고 있네요. 뭐 돼지 머리고기, 오리, 그 다음에 닭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고요. 뭐 어느 정통시장을 가나 한 집 두 집은 꼭 있는 아이템 코너집이죠. 정통시장 5일장에 쓰게 되면 바깥에가 주로 이제 상인들이 좌판을 깔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쪽에서 장을 보시니까 아무래도 시장 내부는 보통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한가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약초를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뭐 벌나무, 뭐 가우사리, 예, 보시면 뭐 작두콩, 논이, 느름나무 이런 거 있고요. 산지에 대해서 어느 나라 산인지 꼭 표시를 해야 되죠. 천마, 보이차. 보이차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 있죠, 요새. 헛개나무 열매, 가시오가 피. 건강에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 뭐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돼지감자, 홍아씨. 다 있네요. 뭐 오미자, 산수유, 구기차, 결명차, 둥굴레. 아, 맞네요.
야채 가게를 지나서 우리가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바구니 남아서 파는 과일. 자, 이쪽은 뻥튀기집입니다. 뻥튀기 기계가 두 대인데요. 예전에는 손으로 돌렸죠. 세상에 못 튀기는 곡식은 없다. 고구마, 또 호박, 쌀, 보리, 아, 다 튀긴다 그러죠. 여기 보시면 다양하게 튀겨져 나옵니다. 보시면 저 기계가 옛날에 손으로 돌렸었던 이제 회전을 시키기 위한 것들이 모터를 달아서 자동으로 저렇게 회전이 되고요. 뻥튀기 기계로 튀겨 나온 뻥튀기 제품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아, 뻥튀기 제품도 굉장히 아삭아삭 파삭파삭하게 잘 튀겨져 나왔네요. 이불 가게입니다. 솜이불서부터 오리털 이불, 베개피, 쿠션, 방석 뭐 다 있습니다. 가격이요 저렴하죠. 인조꽃집입니다. 생화는 아니고요. 다음으로도 옷가게. 자, 요거는 예전에 많이 볼 수 있었던 양말. 굉장히 쌉니다. 한 컬레에 500원. 국산 양말이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양말은 한국계 양말이 면수가 참 좋죠. 그래서 이제 10개를 사게 돼도 5,000원. 콜라 골라. 저도 골라보다 하나 샀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서울 근교에 있는 일산에서의 일산 시장의 오일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